아이고 참. 아, 뭐 이런 것까지 찍는디야? 아,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.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. 테레비에 나아가는 거요, 이게? 어머님, TV는 아니고요. 요즘에는 핸드폰이랑 컴퓨터로도 많이 봐요. 유튜브와 SNS뿐만 아니라 두바이에서는 TV 방송도 할 겁니다. 정말이요?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. 아시겠죠? 자, 이쪽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좀 스케치 해주세요.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렇게 쫙 이렇게 이 명인이 만든 이 장마 이런 그림을 좀 사람들이 좋아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적현재 19대 종부 오순남입니다. 그리고 이분은 적현재의 장막과 전통 음식을 전수받은 18대 종부 저희 시어머님이십니다.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저희 화랑장의 사장님이시자 저희 작은 어머님이십니다. 적현재의 전통 장을 이용해서 각 가정에서 주부님들이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. 일단 맛부터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저 이리들 오셔서 맛들 좀 보시죠. 자, 이 종가에 장이 이렇게 살 곁들인 소스입니다. 천천히 한번 시음해 보십시오. 건강한 맛이네요. 네. 아니, 어쩜 이렇게 무겁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죠? 야, 이 장 하나로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. 이 우리 집 장이 문제였네. 괜찮네요. 아유, 맛있습니다.